전문가들은 오늘 종가까지 장 마칠 때까지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4가지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뭐 다 오르니까 뭐 이것저것 다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제지업종 쪽에서 특이하게 무림 페이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에 변화가 뭐가 있을까? 특히 지금 종가로는 24.7%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트지 백상지와 관련된 인쇄용지 쪽에 매출 비중이 한 80%가 넘습니다. 네. 즉 약간 제지 쪽에서 인쇄 쪽으로 보신다는데 게다가 무림 PMP 지분이 67% 갖고 있다 보니까 연결실적으로 펄프 관련된 쪽도 잡히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인쇄용지 쪽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인기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뭐 고급 라벨지나 디지털 용지 쪽으로도 다각화를 시도를 하는데 아직 실적의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오늘 나왔던 뉴스가 이제 친환경 쪽으로 들어가는 종이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냉동식품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종이 포장재 네오폴의 플렉스라고 깁니다. 네, 이쪽을 개발을 해서 이 냉동식품의 파우치형 종이 포장재를 제지업체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알기로는 롯데제과에서도 아이스크림을 싸는 이쪽이 비닐이 아니라 개발을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제지업계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습기와 물에 대한 저항력이 있어야 당연히 냉동 쪽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기존의 비닐 포장재를 대체한다라는 쪽에서 친환경의 한 축을 열었다라는 쪽에 부각을 받는데 중요한 건 이제 개발 이후에 상용화로 저희가 많이 써야 되겠죠. 이게 조금 더 체크할 부분들은 있다고 보는데 상반기까지 실적은 괜찮았습니다. 그럼 하반기에도 이런 실적 흐름들 계속 이어가서 펄프 가격 올라갔는데 그걸 적절히 대응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 실적 흐름도 좀 체크할 필요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림페이퍼가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지켜보고 계셨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오늘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라운테크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뭐 요즘에 계속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좀 주목을 좀 받고 있죠.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1,000억이 넘게 매수를 했는데 라운테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 삼성전자가 그 미국 혹은 뭐 국내 뭐 3나노든 뭐 1.5나노든 그 삼성이 새로 이제 설치하는 반도체 쪽에 관련해서 그 웨이퍼 진공 로봇사 교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기업이라든지 일본 기업을 사용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국내 기업 라운테크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 기존의 선도 업체들은 이제 벨트 형식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다면 라운테크 같은 경우는 기어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침투력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또 환율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2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나와주면서 오늘 상승폭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14% 이상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라운테크와 무림페이퍼 두 분이 보고 계신 종목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